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일명 은평 흉기난동범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 1층에서 흉기 두 점을 소지하고 난동을 피우며 한 점은 본인의 심장에 대고 위협하는 행동을 했는데요. 경찰은 특공대원 21명과 강력팀 8명, 지역경찰 18명 등 48명을 현장에 투입해 약 2시간 40분간 대치를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했습니다. 당시 A씨는 총 8점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이 전부 압수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제압 도중 테이저건 등 진압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했는데요. A씨의 흉기 위협으로 경찰이 다쳤고 일반 시민 중 부상자는 없습니다. A씨는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면서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지하게 된 칼들이다. 낚시를 위해 차량에 싣고 다녔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흉기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들로 총, 포, 도검 등록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난동부린 A씨와 경찰이 대치하는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도 확산됐는데요. 해당 영상을 공유한 네티즌은 옷 벗고 있는데 가슴 정면을 테이저 쏘면 잘못될 경우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저렇게 말로 설득하고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